분들과 함께 인천 배우 가요제를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주 쟁쟁한, 진짜 쟁쟁한 분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오른 16분을 모시고 잠시 후에 우리 대회를 펼쳐볼 텐데요. 자, 이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힘은 여러분들의 박수입니다. 지금 날씨도 좀 춥지만 긴장을 하신 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줘야지만 이분들이 몸이 좀 누그러져서 노래를 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박수는 뭐와 함께 하느냐? 환호성과 함께 할 때 더더욱 좋아요. 자, 박수! 다 같이! 박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작네. 아까 여기 앞에서 열심히 춤추는 언니가 어디로 갔네. 다시 한번 더! 박수!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은 제가 몸이 후끈 달아오르네요. 자, 오늘 이 중대한 우리 인천 배호 가요제 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자, 우리 배호님의 그런 불세출의 배호님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실력 있는 가수분들을 배출해서 우리가 배호님을 홍보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런 장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를 맡아 보실 분은요, 자, 우리 심사위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김원한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 한옥명 회장님, 한옥경 회장님. 네, 다음은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멀리서 온 우리 문처은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출전하신 분들을 모시기 전에 우리 출전하신 분들의 긴장을 풀어줄 겸 또 우리 배호님의 홍보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했고 전국 배호 모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인천의 배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 배호님 나와주세요. 모시겠습니다. 먼저 배호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분이 오늘 대상을 오늘의 대상을 수상할 건지 한번 점쳐보시는 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준양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
남도 살며시 비켜야건만 그 얼마나 Thank you.
마지막 모습인가 우에 한 번만
그날 밤 처음 본
맞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언제 또 인천에 많은 분을 사귀셨어요. 이렇게 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인천에서 오신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은 다 박자나 뭐 이렇게 음정 같은 거 다 좋으신데 가사 전달을 우리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난 더 아쉬움으로 남았거든요. 오늘도 고음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음이 약간 부족한 사람의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저음은 잘하는데 고음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삑사리가 나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오실 때는 늘 가사 전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드라마를 쓰듯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서면 대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기상은 최영찬 씨. 어디 계십니까? 15번 되겠습니다. 자, 인기상. 자, 마주 봐주시고요. 우리 고모님하고 마주 봐주시고요. 인기사 최영찬. 귀하께서는 배우를 기념하는 모임 인천중앙에서 주최한 제5회 인천배우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1일 배우를 기념하는 모임 인천중앙의 회장 이성구 대도. 두 번째 인기상 이단휘 씨. 인기상 10번 이단휘. 이하 동문. 내용은 같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해주시고요. 장려상은 참가번호 4번 물보라를 부르신 임미숙 씨. 장려상 참가번호 4번 임미숙. 내용은 야동문입니다. 자, 다음은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이광호 고모님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참가번호 2번 내가 바보야를 부르신 오준양님.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있을 가수층이 수여되는 본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배호 홍보 가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해 주세요. 자, 배호 홍보 가수상 참가번호 9번 비겁한 맹세를 부르신 조원규님 되겠습니다. 자, 발표는 박용철 수석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배호 홍보 가수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배호 홍보 가수상 조원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은상은 곽길령 대구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은상 발표가 참가번호 7번 조혜린. 은상에는 가수증과 시상금과 상패, 상장, 기념품이 있겠습니다. 은상 조혜린, 내용은 미아 동문입니다. 다음은 금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가번호 14번 장근철님. 자, 금상은 우리 이점선 명예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점선 명예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됐습니다. 금상 장근철,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대망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의 대상 참가번호 5번 주지견님 되겠습니다. 대상 성명 주지견. 귀하께서는 배우를 기념하는 모임 인천중앙회에서 주최한 제5회 인천배우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1일 배우를 기념하는 모임 인천중앙회 회장 이선웅 대도. 자, 가수 인정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수 인정서 성함 주직현. 상기자는 제5회 인천배우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대상, 금상, 은상, 배우, 홍보, 가수님까지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주직현, 장근철님, 조혜린님, 조원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분 앞으로. 예, 자, 이 네 분께는 가수 인정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성명은 자 주직현님 받으셨고 장근철님, 조혜린님. 가수 인정서 상기자는 제5회 배우 인천가요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 2015년 10월 11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 대도.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뒤에 계신 분들
인천 배우 가요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